이 용도 구역은 총 5개가 있습니다. 총 5개 있는데 그 5개 명칭을 제4절 100페이지 용도 있잖아요. 제목 100페이지 용도 구역 옆에다가 5개 이렇게 써놓으세요. 5개가 있는데 약자로 개발 장물특혜, 시가와 정할 때 시, 그 다음에 수산장 복을 때 수, 도시 자연 공할 때 도,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때 입. 그래서 총 5개가 있다. 개, 시, 수, 도, 입. 이렇게. 그럼 이제 그걸 우리가 보겠습니다. 가로 1번 개발 장구역, 2번 도시장 공구역, 3번 수산장 보호구역, 4번 시가와 조정구역. 넘어가서 보면 입지규제 최소기 쭉 가서 106페이지 5번 나오죠. 5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5개를 용도구역이라 한다. 이거 종류부터 먼저 아시고. 그래 우리가 장사를 개시한다. 가게 가서 수도꼭지 틀어서 입에다 댄다. 뭐 개시 수도 이렇게 자주 해봐요.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뜻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적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했다. 그리고 2차적으로 토지형을 규제하여서 그 위에 있다 용도 지구를 지정할 수도 있다. 이것만으로 특수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때는 3차적으로 토지형을 규제하여서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네. 이렇게 용도 구역이 지정되면 그 밑에 있는 용도적 및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을 때로는 강화 적용을, 때로는 완화 적용을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거기 나올 거죠. 의해서. 자, 용도 구역이란 토지 이용,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죠. 그따 체크.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제한을 그따 체크.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 그따 체크. 의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지역. 그따 체크. 무슨 교로 결정하는가? 도시 군 관리. 그것 가지고도 한 문제 출제했네요. 이거 네개 하고 하나 입지 총에서 5개를 우리네 따라 지정할 때는 다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한다고요? 도시, 군, 관리, 계획 결정 중해요.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시험에서 광역 도시로 결정해서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들려요? 알겠죠? 그리고 밑에 이제 영도 구역의 구분과 지정 이렇게 나와 있죠. 알아둘 거. 용도 구역. 종료 하고 지정권자, 지정 목적 이것들을 보겠어요. 종료는 조금 전에 몇개 있다? 5개. 첫째, 개발 제한구역. 둘째, 시가화 조정구역.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산 자원 보호구역. 그 다음에 도시 자연 공원구역. 입지규제 최소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종료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지정할 때 지정권자는
아까 무슨 교로 다 지정하고 평가한다고 했습니까? 도시, 군, 관리, 계획이 결정을 통해서 합니다. 지금 우리는 도시, 군교로 결정하는데요. 용용용 기사지 아까 여섯 가지 있다. 그걸 하나하나 지금 구체화시켜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이제 개발 장관은 누가 정하느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만 정한다 아까 했어요. 약자로 국장이라 합시다. 너무 기니까 앞으로. 그다음에 시가와 주정구역은 원칙은 관할 시도사가 정해요. 관할 시도사가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했네요. 외회적으로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정한다. 시가와 주정을 정하는데 국가계획하고 연계해서 연계해서 지정을 하려고 그래. 그럴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다음에 아까 했죠. 수산장 보기원 누구만 한다고 했습니까? 해양수산부 장관. 이게 중요해요. 해양수산부 장관 너무 기니까 우리끼리 해수장을 합시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약자 해수장. 그다음에 도시장공구역은요. 이것은 도시 안에 조그만하게 지하니까 나라 일을 지금 국토교통부 이런 데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 봐봐요. 관할. 이것은 여기 숫자 나오니까 수 이렇게 해수장 할 때. 이것은 도자 나오니까 시도사, 대도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하세요. 시도사하고 또는 대도시장. 국토교통부장 하는 거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시도사, 대도시장. 알겠죠? 자, 입주기제 최소구역은요. 국토교통부장. 약자로 국장이라고 했어요. 일단 법대로 이렇게 국장. 국장. 보고 계시죠? 이것부터 먼저 딱 까닭을 쳐서 알도록 했으면 좋겠어. 개발 지원국은 그린벨트로서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한번 지정하면 그 안에 편입된 땅들은 엄청난 재산세에 제한을 받으니까 시도사, 대도시장은 그걸 지정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고 나라 일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장만 지정하도록 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다음에 시가와 중국은 원칙은 시도사가 지정하지만 국가기관과 연계해서 시가와 중국을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장을 한다. 수산양복은 해양수산부장이 한다. 시도사가 대도시장이 도시장공을 정하고 평가한다. 입주규제 최소구역은 국토교통부장 한다. 이렇게 좀 봐두시고 자 크게 보셔야 돼. 지정권자가 이렇다라고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네들이 지정권자로서 다시 한번 무슨 계획을 결정해가지고 한다 이거요? 도시군관리 이게 이건 잘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나왔어요. 시가와 조정구역은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해서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 틀려요? 틀리죠? 수산양포기획은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한다 그렇게 나왔어요. 틀려요? 이거 다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느냐? 도시군관리 이거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정할 때 지정권자들이 아무데다 정할까? 일정한 장소에다 목적 가지고 정할까? 목적이? 그 목적을 잘 비교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먼저 개발지향구역 한번 봐보세요. 개발지향구역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하느냐? 그게 목적이 나오는데요. 이 개발지향구역은 이렇게 도시가 있어요. 서울특별시라는 도시가 있다. 여기 광역시라는 도시가 있다. 도시가 있으면은 도시 안에도 변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변두리는 바로 아직 개발되지 않는 야산 들판이 수사가 있어. 거기에다가 이렇게 원처럼요. 개발 장국이다라고 칭해버립니다. 설령 이 개발 장국을 지정하기 이전에 그 땅들이 용도주로서 여기는 제1종 일반 주거지이다. 그리고 여기는 자연 녹지이다. 여기 뭐 또 생산 녹지이다. 자연 녹지이다. 뭐 제1종 일반 주거지이다. 중심 상업지다. 이렇게 용도지역이 정해됐다 하더라도 그 용도 지역에 따라 중첩해서 이 개발 지역인 용도 구역을 정해 나갈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용도 구역인 개발 지역이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되면 이 밑에 있는 용도 지역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용도 구역이 더 세거든. 3학년이거든. 용도 지역 1학년이다 생각하면 돼요. 초등학교. 그래서 1학년이 3학년이 딱 누르고 있으면 1학년 끽소리 못한다. 3학년 시킨 대로 그 토지를 이용해 합법적이다. 이렇게 하셔. 그래서
이 땅이 제 일종 일반 주라도 개발 못해. 개발 장국이다라고 칭해버리면 끽소리 못하고 개발 제한받아요. 이렇게 개발 제한국을 지한 이유는 여기 보셔봐. 도시의 물질성 확산을 방지하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해. 도시의 무질서한 물질산 확산을 방지하자. 확산 방지. 그래서 도시 개발을 제한하자. 이게 중요해. 도시의 물질산 확산을 방지해서 지지하는 것이 다섯 가지 중 뭐다고요? 개발 제한국이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빨갛게 개발 제한국이다라고 지정해 놓고 있으면은 개발이 제한됨으로 말미암아 이 도시적 예각지대에 개발되지 않는 자연환경, 논밭, 산이 그대로 보존되겠죠? 그걸 자연환경이라고, 자연환경. 개발의 손때가 붙지 않는 자연환경 그대로 보존해서 우리 도시민에게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적 가지고, 야, 여기 도시개발 못해? 라고 묶은 땅이 개발 장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이런 도시 물질성 확산을 방지하고자 지정할 뿐만 아니라 여기 큰 도시 지역이면 여기 가운데 뭐 산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산 속에 도시 전쟁 터질 때 수화하기 위해서 군이 있습니다. 군부대. 여러분이 이 야산 주인이다. 뭐산 주인이니까 산지개발법상 산지용 허가를 받아서 개발을 해가지고 빌딩을 세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간첩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군의 기밀을 빼가버릴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방상, 보안상 구멍이 뚫려가지고 문제가 아닐 수 없어. 그래서 이 군을 관장하고 있는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신데, 국방부 장관이 말이죠. 이 개발 장국을 지정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장한테 요청합니다. 이 장소 보안상 도시개발을 못하게 좀 제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게 중요해. 국방부 장관이 요청해가지고 보안상 도시 개발 좀 제한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오케이 해서 국토교통부장이 도시공약을 결정해서 지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럴 때 지정할 수 있는 걸 뭐라고 하냐? 개발 제한한다. 근데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럴 때 지정 시 시가와 조정기다라고. 그러면 틀리겠어. 찾았나요? 체크하세요. 국방부장으로 요청에 따라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 그럴 때 지정 시 뭐다고? 개발 제한국이다. 시가와 조정기 아니다. 두 가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도시의 무질서 확산을 방지하고자 도시개발을 제한한다든가 국방부장으로 요청에 따라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도 정시 개발 장국이지 시가와 조로를 정할 수 있다. 그럼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발 장국을 서양에서는 그린벨트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린벨트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개발 장국이라고 해요. 참고하시고. 그린벨트. 자, 이때 여러분이 말이죠. 자, 공인 중개사는 중개업자 됐다. 여기 있는 땅이 나왔네요. 중개 좀 해달라고. 이걸 중개를 해주면서, 야, 이게 개발 장소 해제되면 땅값 올라갈 수 있는 사라. 이렇게 해서 중개를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 이 개발 장으로 되어 있는 이 땅에서는 바로 어떠한 건축물로 건축이 그나마 가능할까? 그걸 위반하면 또 처벌은 어떻게 받을까? 이런 건축 제한을 알고 싶어 법적으로. 그럴 때는 이 국토개법령의 그 건이 개발장으로서 건축행위 제한 내용이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고, 야, 개발장에서 이런 행위 제한, 이 장소의 관리, 이런 것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범위로 정해라 라고 위임합니다. 이때 위임받아서 새로이 만들어진 특별법이 있는데 그 법이 아까 개특법령이다 이렇게 하셔요. 개특법령. 뭐라고? 개특법령. 개특법령은 약자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개발 제한국의 지정 및 관리하는 특별조치법령이다. 이 정도를 알면 끝. 개발 제한국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실무로 나가가지고 여기 있는 땅에 대하여 법적으로 여러 가지 건축 제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 무슨 법을 공부하면 되냐? 혼자서 개특법령을 법조치 들어와서 크게 가지고 다운받아가지고 복사해서 공부하면서 설명해 주면 돼요. 알겠죠? 시험범에서 벗어납니다. 과연 우리 이것도 함정에 나와가지고 우리 시험범에 들어왔었는데 공부량이 너무 많다. 그래서 빼버렸습니다만은. 자, 개발 장국이 이 정도만 딱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가와 조정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시가와 조정을 좀 찾아봐요.
시가와 청을 먼저 보겠는데 찾았나요? 시가와 조정구역. 자, 시가와 조정구역을 때 여기 보세요. 시가와 뜻을 아셔야 돼. 시가와 뭐냐? 이거 알면 그다음 내용은 쉬워져요. 시가와는 도시 시자요. 가자가 도로 가자입니다. 화자가 대로화자입니다. 여기 보시죠. 이 도시가 어느 도시가 쭉 조성되어서 형성되어서 이렇게 번창해 나간다. 도시가 되어질 때는 도로가 있는 땅을 개발하면서 도시가 이루어진 것을 시가화랍니다. 시가화. 그래 시가화를 조정하겠다. 그 말은 시가화가 이루어진 것을 일단 조정하겠다. 막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묶어놓은 땅을 시가화 조정구라고 그래요. 이 시가와 조정구역은 이 시도사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떠한 장소에 따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지하느냐?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도시지겠다. 도시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다 개발을 하도록 지정하지 않습니까? 이 도시역과 그 인근 지역은 뭐 대표로 계획관리 있겠죠. 계획관리. 이런 도시역과 그 주변 지역에 지금 원래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니까 도로도 이렇게 엉망이에요. 도시역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라면 나름대로 계획적으로 도로가 만들어져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나름대로 개발이 이루어져서 도시가 형성되어졌는데 이 도시역 주변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이 여기는 아직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지역의 기반시설이 엉망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지역에 갑작스레 변화가 발생했어요. 개발이 막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개발이. 그런 상황이 변경되면요. 이 지역에 땅을 가지고 막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어. 도로가를 타고 개발행위가 이루어진다. 나 홀로 뭐 이렇게 건물 지어서 하면 사람들이 들어가서 주택을 얻어가지고 여기다 뭐 열주택을 진다. 그러면 들어가서 사람들이 쭉 이렇게 생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도를 계획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시 예산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무질서하게 시가가 이루어진다. 이걸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 당분간. 이랬을 때 도시역과 그 주변 지역에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다음에 보다 계획적 단계로 개발해서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는 야, 당분간 이 지역 개발 못해. 개발 못해. 이렇게 해서 묶어놓을 수가 있어요. 당분간 시가와가 이렇게 물질사하게 시가가 이루어진 것을 유보시키자. 시가가 이루어진 것을 방지하자. 무질서한 시가와가 이루어진 것을 방지하자. 그리고 이 지역을 다음에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개발을 통해서 조성하자. 그러기 전에 보세요. 이렇게 시가와가 이루어진 것을 일단 유보시킬 필요가 있다. 시가를 유보시킬 필요가 있다. 이때 유보시키되 너무 여기서 오랫동안 유보시키면 여기에 있는 땅 취득도 재산에서 막대한 차이를 받으니까 유보시킬 수 있는 기간은 5년에서 20년에 범위에서 정해서 고시를 해주도록 하자. 이 기간 동안 땅 묶이면 여기서는 주택 신축을 못하도록 막자. 주택 신축이 금지되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못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신규 주택이 없으니까. 그쵸? 그쵸? 이렇게 해서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이 책을 보다 다음에 계획적 단계로 개발을 도모하고자 일단 시가를 유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따지합니다. 이때 시가를 유보해 나갈 때 유보기간은 몇년 이상 몇 년을 보면서 이걸 지정하는 지정권자들이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고시해 주냐. 5년 이상 20년 보면서 정해서 고시해 줍니다. 예컨대 여기에다가 시가와 조정을 딱 지정고시할 때게요. 이 범죄 내에서 선택해서 고시하니까 10원이다. 시가와 유보기간은 10원이다라고 고시했다 합시다. 그러면 15년간 여기서는 함부로 개발 못해요. 주택 신축 못해. 이렇게 딱 묶이고 세월이 흐릅니다. 10원이 딱 끝났습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구역의 지정은 자동적으로 효율을 얻게 돼서 풀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때 그 기간 동안 나무도 이 지역에 필요한 이런 도로 같은 다 계획적으로 설치해 놓겠죠. 그동안 다 하겠죠. 관청에서 필요한 기반에서 깔아 놓겠죠. 그리고 다음에 여기를 다 계획적 단계로 개발을 도매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가와 조정을 진행해 나갈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된 장소에서의 행위제한, 건축행위제한, 여기 들어가서 뭐할수 있을까, 뭐 해서는 안 될까, 이걸 하고자 할 때는 국토개법령에 직접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개법령에 의하면 여기에서는 이런 것만
해라. 하는데 허가 받아라. 라고 딱 규정하고 있어. 이거 아니면 하지 말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 허가 받아야 할 사람 허가 안 받고 하면 원상회복명을 내리고 명을 이해하냐면 행정대집행위에서 원상회복 조치할 것이고 그 비용은 위반자에 내도록 하겠다. 그리고 형사고발 당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을 범죄하는데 대표로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주택은 신축은 안 된다. 이게 중요해. 무엇은 안 된다고? 신축 안 되고 여기 보세요. 이 시가와 조정구를 오늘 증했어. 여기 봐봐요. 지정했는데 이미 여기 도로가 옆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 주택에 살고 있는데 결혼도 했어. 애들 왔어. 주택이 너무 비좁아. 그러면 확장공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존 주택을 넓히는 증축은 돼. 증축은 되는데 신축은 안 된다. 이게 중요해. 자, 이게 바로 시가와 조정계획이에요. 보세요. 이 시가와 조정계획은 언제 효력이 이렇게 되냐? 시가와 유보계약 끝난 날 다음날에 자동적으로 풀려서 없어진다. 이렇게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체크해 볼까요? 그러면 끝나는데 101페이지 봐봐요. 101페이지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권자는 마지막 줄 시도사가 원칙으로 지정한다. 지정할 때 도시역과 구치변적에 무질산 거기다 줄게. 무질산 시가 방치 체크. 무질산 시가를 방지하고 102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시가를 방지하고 계획적 당정 개발을 도모하게 하여 바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것다 줄 거예요.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것다 줄 것이고 줄 끝나요? 줄 끝다면 동그라미 3번에 1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그 말이다. 5년 이상 20년 기간 그것다 줄 거예요. 5년 이상 20년 기간 그것다 줄 거예요. 고리 화살표네.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것은 5년 이상 20년 이내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시가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와 조정구역을 변경을 도시구마로 결정해서 할 수 있다. 2번.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 국장이 한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바로 동그라미 4번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결정은 언제 효력이 되냐?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게 되어서 그 구역에서 풀립니다. 효력을 잃는다 그따 줄거 봐요. 같은 말로 실효 이렇게 써놔요. 한자로는 실효. 효력을 잃었다 이 말이죠. 실효. 이렇게 실효되면 실효되면 이 경우 실효되면 그 말이에요. 지정권의 국토교통부장 또는 시도사는 그 실효된 일자 사유 그리고 그 내용을 바로 마지막에 고시해야 됩니다. 그 말만 찾아요. 고시해야 한다 할 필요 없다? 해야 한다. 마지막에 그 실효된 사실을 고시해야 된다 이 말. 근데 시험에 나왔어. 실효되면 그 사실을 고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럼 틀려요. 그 다음 2번. 시가와 조정세 행위자 옆에다 써봐요. 행위자 옆에다가 점따당 찍고 국토개법령에서 국토개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 그래, 국토개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를 써놓으세요. 여러분이 시가와 조정을 만났어요. 이렇게 시가와 조정에 있는 땅을 만났다. 여기에다가 무엇을 법적으로 해도 될까 이걸 알아가지 할 때는 뭔 법을 봐야 한다고요? 국토개법령. 어떻게 규정됐냐?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그거예요. 동그라미 1번, 2번. 그중에 이번 코스에서는 2번만 좀 보겠는데 이번에 시가와 조정관에서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특광 특특 시험을 할 때 못 받아야 할 수 있다. 허가 동그라미 허가. 마지막에 두째 줄 허가. 그래야 허가 받아 할 수 있는 것이 기여, 니은 넘어가요. 디귿 거기까지 묶어버려요. 저 104페이지 끝에까지 디귿이 그거죠. 이것만 할 수 있어요. 이것만. 이것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시가와 조정을 만나면 동그라미 기여, 니은 디귿 이것만 할 수 있구나. 디귿 거 보면 토지 합병 분할까지 그것이 하죠. 그런데 이거 다 볼 필요 없는 거예요. 그중에 아까 제가 강조한 것이 주택이었잖아요. 103페이지 봐봐요. 103페이지 보면 니은. 니은 보면 1번 봐봐요. 주택. A 봐봐요. 주택은 뭔만 가나다? 그래 그래 그게 중요해요. 기존 주택의 면적 포함해서 100점 이하인 증축만 가나다 이게 중요해요. 신축은 안 된다 그랬으나 신축은 주택의 신축은 금지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써놔요. 그게 키포인트예요. 주택의 신축은 금지된다. 넘어가시죠.
넘어가셔서 이제 금방 주택을 증축할 수 있어. 시가 오정. 그때는 무엇 받고 해라고 그랬어요? 신고 허가. 아까 했잖아. 오, 그래. 허가, 허가. 근데 시험에 신고하고 증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럼 틀려. 허가.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105페이지 보시면, 105페이지. 그거 볼거 없고 한장 넘어서 보면 106페이지 있을 거예요. 106페이지 8번. 8번. 찾아요. 동그라미 8번. 106페이지. 찾았나요? 시가와 조정관에서 위반자에 대한 조치명령. 특광, 특특, 시장수는 그 개발행 허가를 아까 허가 받을 거 허가 안 받고 했어. 그러면 야, 너 깨끗이 치워라고 원상 회복을 명할 수 있다. 그거 줄 거예요.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 회복을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 회복할 수 있다. 즉,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 여섯 명 있잖아요. 그네들이 야, 네 스스로 깨끗이 치워라고 원상 회복을 명했어. 위반자에. 근데 위반자가 자기가 돈 대서 깨끗이 치우면 괜찮은데 안 푸시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특광, 특특시장수가 대신 가서 정리하는 거예요. 깨끗이 정리해버려.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들어가는 비용은 위반자에 부담시킨다. 대신 가서 한다. 이걸 행정대집행이라고 그래요. 그 비용은 위반자에 내게 합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나면 괜찮게 바로 형사고발해버려. 그때 마지막 시가와 주요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 대상 아까 행위 그런 것들을 했다면 개발행위에 해당하는 해당 대당이 아니라 해당 오타 나왔어. 대당 할때 대당을 해당으로 수정. 대당 이말 치우고 해당.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해당하는 허가받죠. 허가 대상 개발행위를 허가 대상 개발을 한 자는 그다 해당하는 그말 줘버리고요. 개발행위를 한 자는 이렇게 써보세요. 오타는 해당하는 대당하는 그다 줘버리고요. 대당하는 그말 다시 대당하는 그말 줘버리고 그 자리다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행위의 개발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그게 좀 빠진 그래 시가와 조정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 대상 개발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을 부과한다 이렇게 좀 매끄럽게 말을 좀 써놓으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입주규제 최소구역.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 도입했던 내용으로서 작년에 한번 나왔습니다만은, 올해 또 나올 가능성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한번 보죠. 작년에 나온다고 해서 꼭 한번 나왔는데, 자, 입주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좀해 두셔야 돼요. 입주규제 최소구역은, 이렇게 전 국토가 있다. 전 국토는 우리가 크게 사용도로 구분 지정해서 이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랬죠? 도시 지역이 있고, 관리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농림 지역이 있고, 그렇죠.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보려는 입주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도시락 안에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입주규제 최소구역은 아무 데다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시락 안에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찾아서 체크해 봐요. 도시락. 찾아가지고. 있나요? 없나요? 있을걸? 있죠? 국토교통부장은 도시적에서 찾았나요? 그래. 자, 이거 이제 도시락에 있다 체크했다면 이래요. 자. 도시역 있는 곳, 도시역은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공업지역도 있고, 녹지역도 있거든요. 이렇게 있는데요. 이 입지제 최소구역은 도시역 중에서도 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그 지역이 이미 한번 개발되었어. 개발돼가지고 사람이 잘 이렇게 살다가 바로 그 지역에 좀 문제가 있어서 바로 외곽지대, 아파트단지가 조성됐다. 아파트단지. 그러면 분양받아가지고 그리 싹 나가버리거든. 이렇게 나가버려.
그러면 텅텅 비죠. 이걸 공동화 현상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공동화. 이 도심의 공동화 현상이라 한다. 부도심의 공동화 현상이라 한다. 공동화 현상이라면 예각지대로 나갔던 시민들 그 지역에도 이제 새로운 공간이 사람이 살게 되는 공간이 형성되니까 거기에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파출소인 그 지구대도 만들고 파출소 만들고 초등학교 만들고 그럴 거란 말에 여기도 그대로 유지해야 돼. 여기 몇 명 안 산다 해서 그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공무원들 도입 그 투입해 가지고 이 도시를 관리해야 될거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빠져나가면 빠져나가면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 우리가 감수해야 돼. 그래서 이제는 자꾸 이 도시가 시외곽처럼 뻗어나가게 하지 말고 다시 들어오게 하자. 다시 되돌면. 그래서 여기 살려내 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생활한 데 아무런 지장 없고 좀 거점 지역으로 육성해서 좀 키워내자. 다시 사람 들어오게 하자. 그러려면 이 지역을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관청에서 나서 가지고. 그런데 여기 봐보세요. 이런 도심이라든가 부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여기를 빨리 살려입혀야 했다든가 이 중소도시 가보면 터미널 옆에가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그 지역이 상권 형성돼서 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생활했는데 이제 그 지역은 도로교통도 좀 차가 들락날락한데 불편함도 많고 주차장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시야적으로 싹 빠져난단 말이에요. 이런 터미널 근처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또 천안시 가서 보면 철도역사 근처에 과거에 천안 옆에 아주 그 휘황찬란한 그런 도심이었는데 거기도 텅텅 비어갑니다. 이런 철도역사 주변을 좀 깨끗하게 다시 정비해서 사람 들어오게 해서 거점적으로 육성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지역을 살려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살려낼 수 있어요. 도심의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인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도 할수 있는데 그 사업을 하다 보면 말이죠. 이 안에 있는 그 토지동호소재가 재개발 사업 조합을 만들어서 합니다. 조합 만들려면 시간 엄청 걸려요. 무산될 수도 있어. 조합장 구속되고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짧은 시간 내에 이 동네를 살려내야겠다. 그러려면 여기에 지금 적용되고 있는 공법상 여러 가지 건축행위 제한이 있을 건데 그걸 깨끗하게 지원격으로 해가지고 신속하게 그 지역을 살려내도록 하자. 그러려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해서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이걸 여기다 딱 지정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용도적 용도주의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 깨끗하게 주기로 지원격으로 해버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해버리자. 대폭 완화하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 계획을 만들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이 계획에다가 야 여기에서만 적용될 그 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야 여기 있는 땅에 도로는 이렇게 만들 거야. 공원은 이렇게도 만들 거야. 여기 건물은 이것만 지도록 할 거야. 딱 규제해서 그 계획대로 통과를 시키자. 그래서 이 장소를 시급하게 도시 재생식에서 살려내자. 그럴 때 지정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는 것을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라 하는데요. 이때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여기 봐봐요. 이렇게 입지 규제 최소 규정됐다. 그러면 그 구역에 들어가서 땅이 있는데 땅 짓자예요. 땅이 있다. 이 안에 땅이 있다. 여기다 이 입이 세울 입이에요. 세울. 건물이랑 몸체를 세운다. 그때 적용되는 규제가 있을 건데 그 규제를 최소화시키자, 최대화시키자, 최소화시키자. 규제를 대폭 탁 줄여가지고 빨리 이 지역을 거점으로 살려내도록 하자 해서 지정하게 되는 것을 입지 규제 최소로 합니다. 이런 입지 규제 최소가 입증되면 이 지역은 관청에서 지정권자들이요 총대 메고 살려냅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하해서. 그래서 규제가 최소화되고 거점으로 육성되니까 이 구역에 편입된 땅은 땅값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폭등해버리겠죠? 폭등하죠? 그래서, 야, 너네들 땅에 들어가서 이제 무슨 개발사업 개발한다? 그러면 여기 필요한 공원, 광장 이거 만들 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큰돈 내라고 하면 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야 된다. 이렇게. 자, 바로 이 입지규제 최소요금은 그런 목적을 주장하는데 도시 지역 안에 따그 토지용의 그 규제를 최소화시켜가지고 시급하게 도시를 재생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한 것으로서 이
입주 유치 소개는 아무 데다 정할 수 없어요. 우리 법에서 다섯 개를 설정하고 있어요. 다섯 개. 몇 개를 설정하고 있다고요? 다섯 개. 이걸 가지고 작년에 출제했어요. 이거. 이걸 가지고 출제했습니다. 과거에 이 지금부터 한 3년 전인가 이게 만들어졌는데 그때 도입할 때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도 이게 함께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우리 시험에서도 작년에 이게 나왔어요. 나온다 해서 여러 번 달았고. 그래, 거 보면 어떠한 지역이면 지정할 수 있냐. 도시, 군, 기본계획상 도심 또는 부도심. 이런 생활권 중심에 따라 정할 수 있다. 보고 계신가요? 그 박스 안에 1번, 2번, 3번, 5번 있죠? 2번, 철도역사, 터미널. 이런 그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따라 정할 수 있고. 3번, 몇 개 이상입니까? 그래, 그게 중요해. 3개지 2개 하면 되겠어.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집터 2km입니까? 1km입니까? 1km 이내의 위치한 지역에 따라 정할 수 있고. 4번, 도시 및 주광정비상 노후불량층 밀집해 있는 주거지역 공업지로서 정비가 시급한 지역에 따라 정할 수 있고. 5번, 작년에는 5번 가지고 장난쳤어.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 갖다 줄 거예요. 도시경제기반형. 경제기반형.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거기다도 정할 수 있다. 도시경제기반형.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다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손이 있지 않습니까? 손. 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바로 법 29조에 따른 도시군관리의 결정권자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왼쪽 봐봐요. 아까 지정권자 누구라고 했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했죠. 근데 바로 작년 1월 달부터는요, 국토교통부 장관뿐만 아니라 바로 시도사 대도시장도 지정을 하는데 시장 우선 못해. 누구만 못한다고? 시장 우선만. 시장 우선 못하고 바로 다른 사람도 지정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작년에 이게 시험에 나왔거든요. 어떻게 나왔냐면은, 야, 국토교통부 장관만 할수 있는 거 찾아라. 그런데 이것도 출제원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할수 있다. 입주제 최소구역 지정은. 그렇게 생각하고 냈어. 근데 이게 부칙에 있는 것 때문에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인정하고 정답 다. 어? 틀린 거 없다. 다 맞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작년에. 그래, 좀 이건. 그래서 작년에 이 문제권이 나왔는데, 나온다 했는데, 출제에 실수를 했어.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가 다 없어. 미안해. 5가지 지금 다 맞다. 이렇게 체결해버렸습니다. 아, 지금 이게 애매했죠. 아무튼. 그래, 아무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시험금으로서 알아둘 것은, 가로 2번 봐봐요. 2번. 이때 이 구역, 입주규제의 최소를 정했어. 그러면 이 안에서 이렇게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거점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만들어. 그 계획이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입니다. 가로 2번.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랑 그따 줄 거. 어디에서 만드냐? 입주규제 최소구역에서 만든다. 뭐 하려고 만드냐? 그 안에서 토지용을 이렇게 한다. 건축용도 이것만 건축을 한다. 건평률을 이렇게 높이는 이런 제한에 관한 사항과 입주규제 최소구역 관련 이렇게 할 거다. 이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를 말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이런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만들 때는 그 입주규제 최소구역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꼭 포함해. 그 구역의 건축물 용도는 이것만 쳐라. 종류는 이거, 규모는 이렇다. 건평률을 높이는 이 정도만 허용하겠다. 그 안에 들어설 기반시설은 이런 것만 들어간다. 그리고 용도 주고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5번 봐봐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적용을 완화하고 배제하는 내용도 꼭 포함해라. 강화는 안 되고 완화. 그 정도 보시고, 뭐 시험에 안 나오는데 흐름만 봐주세요. 그 다음에 가로 3번 봐봐요. 입주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과 변경 줄 것이고,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마지막에 줄 거예요. 무슨 계로 결정한다? 둘 다. 도시, 군, 가로 결정한다. 무슨 계로 결정한다? 도시, 군, 가로. 넘어가서 보시면, 자, 5번. 넘어가서 보면 5번이 나올 겁니다. 5번이면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은 지금 이렇게 입주규제 최소구역이 정돼 있어. 입주규제 최소구역이 정된 이 장소를 관하고 있는 관할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은 그 말이에요. 그 입주규제 최소구역 안에 들어와서 개발 사반다, 개발 행위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대한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따른
기반수로 확보하여 이 안에 뭐 광장, 공원 이런 거 확보하여 필요한 부지 설치의 비용이 어마어마 들었는데 그 비용을 전부 일부를 그네들한테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아까? 있다. 아까 이 지역이 증대면 땅값 올라간다고 해서 내려간다고 했어요. 엄청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토지가치 상승을 처리해 보면서 그 비용을 좀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정도 보시고 마지막에 9번만 보고 이 파트 넘어가겠는데 9번 입지 마지막 줄 제일 밑에 여러분이 이제 봐봐요. 다음에 이제 실무적으로 나갔을 때 오 가서 보니까 입지 규제 최소으로 딱 정돼 있어. 이 안에 있는 땅이 나와 있어. 그럴 때 여기다 뭘 해도 돼요라고 물으면 뭘 받느냐? 9번에 답이 나와 있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의 행위자는 용도적 용도적에서의 토지용 건축물을 용도 건폐 용률 높이 제한의 것을 강화나 하여 따로 무엇으로 정해놓고 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 그 말 중에 무슨 거로 결정나 있다? 입지 규제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넘어왔습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으로 정해놓고 있다. 그게 중요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 행위자는 무엇으로 정해놓고 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 정도를 보시면 되고 다시 앞으로 가셔서 앞에 있는 것은 간단해요. 자, 101페이지 두 가지 도시장 공유과 수산자원 보호구역 나왔죠. 도시 자연 공유과 수산자원 보호구역. 아까 중요한 것은 했습니다. 그거 수산자원 보호구역 누가 결정하느냐? 해양수산부장 이게 중요하고 도시장 공유 누가 하느냐? 시도사고 대도시장만 도시공유로 결정한다 이게 중요해요. 자 이제 지정 목적이 나옵니다. 지정 목적.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 있지 않습니까?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여기입니다. 여기에 목적이 나와버려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육성하고자 지정한 것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에요. 그러면 수산자원이 무엇이냐? 수산자원은 수산물이죠. 바다에 생산한 어패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다. 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이렇게 대한민국 육지가 있다. 여기 안면도가 있다. 안면도 앞바다가 있다. 이걸 바다 있잖아요. 바다. 대한민국 3면이 바다인데 바다는 개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유라고 그래요. 공유. 뭐라 한다고요? 공유. 바다를 공유 수면이라 합니다. 공유 수면. 그래서 수산자원 보호 육성차 지정하는 구역이 수산자원 보호이기 때문에 공유 수면에 따라 지정하는 거 바다에 따라 바다. 어디에 따라 지정한다고요? 공유 수면.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바다에 따라만 딱 지정하면은 육지에서 개발을 해버렸다. 그러면 오염물이 스며들잖아요. 그러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인접 육지까지 포함해서 기체하는 거예요. 육지까지. 여기까지 해두셔. 공유수면과 그에 인접한 육지까지, 토지까지 묶어서 수산자원 보호이다라고 치한다. 뭐라고 치냐? 수산자원 보육수차.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수산자원 보호구로 지정되어 있는 이 땅을 만났어. 이 땅. 여기 있는 땅이 나왔네요. 오, 이 땅 사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봐. 중개 의뢰인들이. 오, 이걸 보면 됩니다. 여러분 또 확인해서 설명해 줘야 되거든. 바로 이 안에서의 그런 건축 행위자는 따로 법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개법령 없습니다. 따로 법률을 정하고 있는데 그 법이 수산자원관리법입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수산자원관리법. 여기까지. 그리고 여러분은 이 법을 이제 공부해가지고 혼자 공부해서 의뢰한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알면 끝. 이거. 이제 도시장 공구역. 도시장 공구역은 자 여기 봐봐요. 이 도시장 공구역은 도하고 친해. 여기 봐봐요. 뭐하고 친하냐? 도하고 친해. 이 도시장 공구역은 지정권자도 시도 살 때 도가 나오죠. 그래서 도도 그리고 지정할 때도 여기 봐봐요. 지정할 때도 도시장에 따라 지정하는 거예요. 비도시장은 지정 못해요. 도시장에 따라 지정한다 얘기죠. 도시장. 도시장. 지정할 때도 도시장 안에 따라 지정하는데 도시역 중에서도 어디다 지정하냐? 산에 따라 지정해요. 산. 어디다 지정한다고요? 산. 산. 산에 따라 이렇게 지정해. 식생이 양화. 나무들이 잘 자라온 산에다가 이 도심들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도심들이. 이네들이 여가 공간, 휴식관을 제공해서 여기다 야 이거 자연환경 그대로 보존하고 우리 도심에게 여가 공간, 휴식관을 제공해야 돼. 그래서 함부로 개발 못해. 라고 할 때 지은 것이 도시 자연 공으로서 이것은 도시 안에 있는 산에다 조그마한 지하니까 나라의 일을 책임지는 국토교통장 이럴 때 신경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그래서 야 그 지역의 시도사 대도시장 너네들 지정해서 처리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 이때 이 도시장 공이 지정됐다. 이 안에서의 행위자 여기다가 뭘 해도 될까 이거 알고 잘 때는 따로 법률을 정하고 있어. 그 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법률. 여기까지 알면 끝. 알겠죠? 자 그러면
훌륭해. 이번 코스에 그 정도 보면 너무 많이 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5대 용득을 정리했고, 넘어가요. 넘어가셔서 그 다음 파트가 어디냐, 그러면은, 이런 거쭉 통과해도 되겠고, 넘어가고, 넘어가서, 116페이지, 116페이지. 오늘은 여기 하고, 잠시 쉬었다가 116페이지 보죠. 지금 끝내려고 했더니 너무 빠른 것 같아. 좀더 하고 끝내야겠어. 오신 김에 좀만 더. 알겠죠? 쉬었다 하겠습니다.